고장난 승강기를 점검하던 작업자가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. 6일 전남 순천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쯤 전남 순천시 한 18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승강기 관리업체 직원 30대 A씨가 지상으로 떨어져 숨졌습니다. A씨는 승강기 작동 이상 신고를 받고 건물 옥상 기계실로 올라가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경찰은 업체 관계자를 상대로 안전지침 준수 여부 등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.